본 내용 들어갈게요. 거기 앞에 큰 목차 부분을 볼래요? 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저희 지금 방금 봤던 이제 그 내용 뒤에 회화 앞페이지, 즉 18페이지 앞에를 보세요. 표현해가지고 회화 조서서의 디자인 공유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표현 단원 그러면은 회화 단원 조서서의 디자인 공유 단원이라고 부르는 보통 일반적인 요 다섯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이건 완결상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회화가 그 회화 기법이라고 부르는 일반 서양 회화 기법과 동양 회화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 파트에서 회화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아, 그 세 개, 그 서양 회화 기법, 동양화, 그리고 이제 판화,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서서의 디자인 공예에서는 디자인에서 이제 색채학, 그리고 일반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제 색채학도 이제 하나의 별도의 단원화 되고 있어요. 올해 색채학이 또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색채학이 나왔고, 그죠? 원래는 디자인에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색채학도 하나의 소단원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들 넘어가시고요. 이제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술형 문제풀이에서 감상을 하기 위한 서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 매년 서양 미술사든 동양 미술사든 특히 서양 미술사에서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작품을 비교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제는 꼭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 18페이지는 용어 암기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 양식이라고 부르는 말들이 나올 텐데요. 서술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표현 양식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양식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요 말들 하고요. 형식, 사조, 그리고 기법, 뭐 틀, 뭐 이런 다양한 양어들이 나올 텐데요. 이 자체를 절대 같은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표현 양식 혹은 그냥 양식이라 부를 때는 항상 그 문제 내에서의 개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앞으로 기호를 이렇게 할 때는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같지 않다고요. 이렇게 하면 반대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보다 축약해서 할 때. 어떨 때는 표현 양식 혹은 양식이요. 사조를 물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형식이라고 물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전 문제 중에는 기법을 양식으로 물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절대 같은 뜻은 아니지만 문제 출제하시는 분의 어떤 의향에 따라서는 얘네가 가끔 이 용어를 같이 써서 제출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용어라서 지금은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표현의 양식은, 즉 줄여서 양식은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양식은 어떻게 그렸느냐라는 형태적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적으로 그렸으면 사실적 양식. 형태를 변형, 생략하면서 뭔가, 그죠? 추상적으로 했으면 추상 양식. 내면을 감정적으로 표현했으면 감정 양식이라 해서 감정주의. 요게 표현주의죠? 그 다음에 꿈이나 비현실 심상을 표현하면 추상주의인데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적 양식이 재현주의, 색과 형을 변형하거나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추상주의. 내면을 표출하면 이게 감정주의인데 보통 감정주의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표현주의란 말을 쓰죠. 감정주의 옆에다가 표현주의 쓰시고 꿈이나 비현실의 상상을 표현하는 게 초현실주의다. 이게 이제 꿈과 상상의 표현의 초현실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양식 분류의 네 가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그림들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죠? 첫 번째, 그죠? 렘브란트 작품은 사실적인 양식이어서 재현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뭉크, 심상적 표현. 여기서 이제 심상적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심상적은 심상, 마음심, 마음을 상상, 즉 심상이 마음을 움직이고 상상을 표현하는 다시 얘기해서 감정 플러스 초현실이 같이 결합된 거가 심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상. 이게 이제 추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방금 표현 양식 분류를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세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할 점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 양식은 네 가지 양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실적인 양식이에요. 이게 뭐다? 재현주의. 두 번째는 감정 표출을 한 건데요. 이게 표현주의예요. 세 번째는 비현실 혹은 꿈이나 상상을 표현한 게 초현실주의. 요거는 여러분 미술사의 사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추상, 즉 어떤 형식이나 추상적인 걸 표현한 게 추상주의인데, 예전에는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런데 요게 세 가지가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얘하고 묶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가고 요렇게 묶이고 이렇게 가면 얘가 여전히 재현주의가 되겠고요. 요게 심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추상주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감정을 내면을 표현하는 표현적인 것과 꿈이나 상상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심상이라고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초현실을 다른 말로 상상이라고 부르고요. 표현을 다른 말로 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심성에 상상이 결합되면 심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내면의 울분을 표현하는 게 심성. 그리고 어떤 그 상상, 꿈을 표현하는 게 상상. 두 가지를 합치면 심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심상적 표현이란 말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현이냐, 심상이냐, 추상이냐가 보통 세 가지를 구분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네 가지 그림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게 앵그릇 거죠. 두 번째 거, 그죠? 하드웨치 이번에 시험 나왔던 생명추상이고요. 세 번째 거 역시 시험에 나왔던, 그죠? 네, 이제 베이컨의 회화고요. 마지막에 달리 그림인데 어때요? 그건 네 가지죠. 첫 번째 거는 재현적, 즉 사실 양식이고요. 두 번째 게 형식, 즉 추상 양식. 요 세 번째 게 표현, 즉 감정. 마지막에 초현실, 즉 상상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네 가지 분류. 그 위에 있는 거는 세 가지 분류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술사에서 다음 작품의 양식에 따른 특징을 서술하고 이런 말 나오면은 대체 뭐를 적으란 말이야? 라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신데, 양식에 따른 특징, 바로 지금 얘기한 요 분류에 따른 특징을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보세요. 자, 제재 분류는 뭐 기본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동양화에서는 기명절제라고 하지만 서양화에서는 그냥 정물화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종류가 인물, 풍경, 동물 쭉 나뉘고요. 자, 표현 태도에 따른 분류에서도 요 한자를 잘 보세요. 사생화의 반대가 구상화인데, 이때 구상의 한자를 보세요. 이게 상상하다의 구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번에 추상화의 반대 구상화의 구상을 보세요. 역시 한자에 줄 그으세요. 이름이 구상, 구상 똑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번에 추상화의 반대 구상화가 결국 재현, 즉 사실적인 그림을 구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생하다의 반대는 또 구상화가 있어요. 요거는 잘 주의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제작 지역 분류 같은 거는 굳이 암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회화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할 때, 자, 올해 시험에서는 조형요소 원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조형요소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평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거를 보이는 대로 써야 된다라는 그거라는 걸 미술 교육론에서 물은 건 나왔죠. 예전에 조형요소 원리는 좀 나왔던 문제들인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놓고 지나가라. 너무 깊이까지는 필요 없다. 조형요소 원리는 거의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 추세다. 올해 역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용어 사전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크게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로 나누십니다. 조형요소. 점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질감, 공간. 딱 여기까지가 요소예요.
자, 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균형, 대칭, 비례, 율동, 동세, 강조, 조화, 대조, 변화와 통일. 자, 변화와 통일은 묶어져 있죠. 나눔에는 이제 변화 그리고 통일이겠지만 얘네들은 거의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자, 이 중에서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네요. 쉐이프와 폼. 영어를 잘 보세요. 이때 쉐이프는 여러분들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쉐이프라고 하고요. 폼은 입체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단순하게 하세요. 이게 조형노소 원리에 요목합니다. 점, 선, 면, 형, 색, 명암, 양감, 공강, 질감까지가 요소예요. 자, 색은 고유색, 인상색, 창조색이 있는데 이것도 별표를 치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왼쪽에서 분류했던 양식 분류 세 가지처럼 얘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 다음 작품의 표현 특징을 서술할 수 있을 때 양식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되고 색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꼭 이 단어들을 쓰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차이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명암. 그리고 양감이 두 가지가 있네요. 매스와 볼륨. 예전에 이건 시험에 나왔었죠. 로댕 조각들을 제시하면서 그때 볼륨을 가로치기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뚱뚱하다, 뭐 볼륨감이 풍부하다 할 때가 보통 볼륨이고요. 그게 매스는 약간 허공간 대립되는 혹은 집합군의 개념이 강해요. 자, 질감 역시 두 가지가 있죠. 마티에르와 텍스처. 여기는 지금 가장 기본 이론이라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 거기에 불려드렸던 그 단어들 종류를 쭉 보시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걔는 조형 요소들은 점, 선, 면, 점선면형까지는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의 아웃라인이 형이에요. 알겠죠? 요 순서를 바꿔 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형의 색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이 입체적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이제 3차원으로 가는 게 바로 뭐다? 이제 양감이 되는데 양감이 나오려면 필이 회화에서는 명암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은 양감에 이렇게 화살표를 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조소에서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조소 자체는 명암이 없잖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질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뭐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요. 용어 자체를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 두 가지. 그죠? 양감의 두 가지, 질감 두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CF라고 적을 때는 이제 주의를 하라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양화만의 조형 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 중에 동양화만 부르는 조형 요소에는 낙관 그리고 여배 농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양화에서 부르지 않고 동양화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조형 요소예요.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 다만, 얘네들 중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구분 지을 때 가장 두드러진 동양화만의 요소는 선이죠. 요거랑은 이제 개념이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이나 면 같은 경우는 동양화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색은 채색화가 있으니까 수묵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채색화에서는 해당이 되죠. 명암은 거의 동양화에서 해당이 안 되죠. 양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질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체크를 치는 거는 동양화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공간은 여백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양화에서 특히 수묵화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만약에 동양화인데 채색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형과 색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 의도 파악을 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죠. 지금 조형 요소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화에는 없는 동양화만의 요소는 이런 게 있다. 그렇다면 조소만의 요소도 있겠죠.
여기에는 없는데 조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조입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뼈대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구조는 조소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또 여기를 또 다시 보세요. 이제 파란색입니다. 일반적인 조형 요소들 중 회화와 비교하여 조소에서 두드러진 얘네 중에서 조소에서 두드러진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점, 선, 면까지는 필요 없네요. 조소니까. 형은 삼각형이겠네요. 색은 조소에서는 거의 필요 없죠. 물론 여기서 예외, 뭐 현대조소 이런 건 지금은 이제 예외를 할 거예요. 전통적인 조소, 명암, 양감. 제가 동양화는 선을 별표를 쳤는데 조소는 양감이 별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덩어리. 질감은 한 반 정도. 왜냐면 이제 대리석 질감이 있고, 그죠? 질감은 좀 나타나죠? 공간도 한 반 정도. 그렇다면 결국은 양감이에요. 조소만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양감은 전통적인 조소일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9세기까지 조소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로댕을 포함한 19세기까지의 조소는 양감 위주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전통 조소와 현대 조소를 비교했을 때 현대 조소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입니다. 현대 조소에서는요. 선, 색, 요 두 가지의 이제 공간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작가 20세기 작가들 중에 그죠? 누가 있습니까? 생팔도 있고 화려하게 원색으로 표현을 하는 작가들은 기존 조소가 너무 무채색이기 때문에 반론을 펼친 겁니다. 선, 콜더, 그죠? 모빌 작업. 기존 조소가 너무 양감 위주였기 때문에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간, 재작년에 시험 나왔던 페브스너. 기존 조소가 너무 닫힌 공간이었죠. 그래서 열린 공간 혹은 최적 공간이 나오는 거죠. 최량 공간이 아니라. 그때 시험 나왔잖아요. 우리 재작년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제 문제풀이 때 이런 걸 다 실전화시키겠지만 이론 정리할 때부터 단순하게 조형 조소 뭐야? 라고만 외우고 끝내지 마시고 항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술사 문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시기적으로, 양식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비교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끄집어내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쉬운데 막상 문제 내면은 제대로 맞추는 분보다 틀리신 분이 더 많다. 알겠죠? 특히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조소에서의 전통 조소와 현대 조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동양화와 회화의 차이점, 동양화 중에서도 수묵화와 차색화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한다면 얘네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그런 면에서 조형 조소 원리는 그 정도 선에서는 꼭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형 원리는 대체로 좀 쉬워요. 개념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참 저희가 기본 이론서는 흑백이고요. 칼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심화 이론서는 전부 다 칼라예요. 네. 지금은 좀 불편해도 나중에 다 여긴 도판들도 또 칼라에 나오니까 교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형 요소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거기 다 있네요. 제일 위에. 자, 점은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세요. 모든 조형 요소의 최초의 요소다. 점이 이동하면 선이 되고, 자, 선 가로 하세요. 선이 이동하면 가로가 되고, 면, 면이 이동하면 입체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선, 면까지만 가로를 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이으면 선, 선이 누적되면 면, 면이 이동되면 형이 생긴다. 여기에서도 바로 면과 형에 각각 가로, 가로 쳐두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서 보다 확실해졌는데 이 시험을 확실하게 점수 관리를 잘 하고 싶으시면 가로치기를 문장에서 자주 하세요. 그리고 항상 거기 가로를 조그만 왜 포스트잇 조금 잘라가지고 붙여놨다가 항상 복습하실 때마다
읽어보시고 가로에 이게 뭔지 하고 생각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시고 또 닫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 가로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을 대응하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있는 문장만 읽지 마시고 요거 가로치면 뭐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전 객관식 때는 제가 OX를 많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문장을 제시하고 O냐 X냐. 왜냐면 그때는 보기로 나왔으니까 틀린 거 맞는 거. 지금은 OX가 아니라 가로뚫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자, 점의 기하학적 정의 뭐죠? 크기가 없고 위치만 가진다? 그렇지만 미술에서는 시각적인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정 교과서 실려있는 도판들입니다. 이런 도판들은 점에 해당되는 도판들로 나온 거니까 참고 삼아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 소중한 돌담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은 큰 공 같아서 유리구슬 같아서 양갑인가 싶지만 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조심해야겠죠. 알겠죠? 자, 선입니다. 자, 선의 기하학적 정의 줄 그으세요. 무수한 점들의 연속이죠. 선과 점은 아까 얘기했죠. 점, 선, 면, 현까지는 쭉 스트레이트로 이어지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모든 조형의 기초로서 대상, 윤곽, 덩어리의 양감, 음영, 방향을 암시하고 작가의 개성을 나타낸다. 여기 줄 그으세요. 자, 이게 작가의 개성, 감정, 마음을 나타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색과 선입니다. 색과 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또 따로따로 말씀드릴 때마다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표현주의 작가들이 색을 과감하게 원색적으로 쓰면 감정이 움직여요. 선을 꿈틀꿈틀 고호처럼 혹은 문구처럼 율동적으로 쓰면 역시 마음의 울분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선과 색, 그죠? 자, 미술에 있어서 색면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표정을 가진다. 예, 선은 표정이 있어요. 됐죠? 선의 굵기, 간격, 농담 변화에 따라 원근감을 지각할 수 있는데, 자, 거기 오브레라는 작가, 현대 작가인데요. 이런 경우를 현대 조소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 조소예요. 수탁을 철사줄로 만들었죠. 오브레. 자, 그렇다면 그 작가가, 여기 보세요. 그 작가가 얘네들 중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기존 조소와의 차이점 뭡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보이죠. 선. 그리고 공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존 조소에서는 돌이나 청동 같은 육중한 재료로 덩어리를 불투명하게 꽉 막아서 불투명하게 양감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뻥 뚫려 있죠. 그죠? 투명하게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에서 닫힌 공간 대비 여기는 열린 공간이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선이겠죠. 조소에서 별로 의미가 없었던 선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서 마치 공간에 드로잉하듯 선으로 이 닭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결국 로댕에 조소 제시해놓고 두 가지의 특징을 물었잖아요. 달라진 특징. 그런 거 대비하려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거시적 관점이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그 기준은 20세기와 그 이전이에요.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죠? 솔로잇. 역시 중요한 작가죠. 예, 이게 벽과 두피두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선의 요소로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칼라를 보시면 보색 대비로서 굉장히 아주 화려합니다. 자, 면이에요.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넓이를 갖는 2차원 세계다. 세계로 점의 확대, 선의 이동, 폭의 확대로 성립된다. 점이 확대되거나 선이 이동되거나 폭이 확대되면 바로 면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면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형이에요. 형. 면과 형을 헷갈려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형을 만드는 요소 중 눈에 보이는 기본 형상과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 여기 줄 그으세요. 여기 바로 면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요 문장 잘 기억해 뒀다가 아, 여기에 가로치기 하면은 형의 가로치기를 해야 돼요. 가로를 만드는 요소 중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면이 됐을 때 뭐냐? 바로 형이다. 면에는 평면과 곡면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둥근 면이 곡면, 평면이 평면. 자, 그 밑에 도판 두 개 보이죠? 키아쿠란 작가, 현대 작가고요. 이것도 노란색의 원판인데요. 철판으로 붙인 건데 철제 용접 구축 조각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면과 색을 강조한 현대 조소네요.
그 옆에 특이한 작가인데요. 예, 그 아크릴 판에다가 우리 그 보통 얘기하는 왜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 얼굴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바로 면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좀 독특한 작업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형. 자, 점서면을 모두 포함 이들의 서로 확장, 발전, 변화도 이루어지는 관계다. 대상 표현 방식에 따라 적어도 즐거우세요. 형태도 아까 양식과 비슷해요. 자연형, 변형형, 추상형은 아니는데 자연형이 양식으로 치면 뭐다? 적으세요. 재현양식. 변형형은 표현주의 양식, 즉 표현주의. 그리고 추상형은 추상주의. 요 형태도 여러분들 서술할 때 특징 쓸 때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윤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게 바로 형태 특징입니다. 즉, 그 밑에 문장 선이 구부러져서 끝이 만나면 형이 만들어진다. 여기 선 그리고 형 역시 가로가로 하세요. 그렇죠. 잘 이해해 보시면 아, 선이 구부러져서 끝이 서로 만나면 그게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속을 이루는 그거는 뭐예요?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형이잖아요. 그죠? 요 전체가. 그리고 여기 각각은 선이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바로 면이 되는 거죠. 선과 형과 면의 관계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을 채우는 건 면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쉐이프와 폼이 있다. 그죠? 쉐이프는 뭐죠? 평면적인 형. 여러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유기적 형, 기하학적 형으로 나뉘는데 요 문장도 요 단어도 잘 나오죠.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디자인이든 회화든 설명을 할 때 특징을 써라, 표현 특징을 써라 할 때 형태가 그냥 곡선이다, 뭐 직선이다, 딱딱하다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요. 자연을 토대로 한 유기적 형으로서 이런 말들을 좀 문장을 좀 멋있게 단어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유기적 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곡선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연의 구조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곡선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곡선적이다 이 뜻이 보통은 유기적 형이고요. 자, 기하학적 형은 뭐 일반적으로 기하학, 그죠? 직선의 딱딱한 기하학이다. 폼은 입체적인 형입니다. 면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 여기 쉐이프하고 폼에 대한 개념에서 잘 보시면 쉐이프는 선의 변화에 따라 형성. 그런데 폼은 면의 이동에 따라 형성. 여기 두 개 문장 줄 그으시고 각각 선 그리고 면에 각각 줄 가로치기 하시고요. 아, 각각 입체고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한 크기의 색, 질감을 가지는 게 바로 폼이다. 자, 밑에 교과서에는 그런 도판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외울 사항은 아닙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색. 자, 색에서도 방금 형의 종류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좀 전에 우리 양식의 종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봤어요. 마찬가지로 색도 중요합니다. 별표치세요. 고유색, 인상색, 창조색. 이 창조색 옆에 주관 심상색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냐 네 가지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국 올해도 그 색채향 문제가 나오면서 세브렐 문제가 나왔는데요. 세브렐이 이제 결국 신인상주의의 색분할주의의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런 미술사적 관점들에서 중요한 조형 요소의 흐름 변화가 작가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 표현 특징 서술할 때 무난하게 내가 깔끔하게 문장을 다듬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하실 때요. 미술사적 관점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고 편하고 좋습니다. 기억도 오래 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색은요. 대체로 19세기까지는 고유색들이에요. 정확하게는 19세기 사실주의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인상주의가 등장을 하면 인상색이 나와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은 현대미술, 보통 얘기하는 창조색 혹은 형식색이라고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얘네들을,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추상색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몬드리안의 그저 삼원색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보이는 걸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가가 자기가 정한 임의의 형식적인 색을 그냥 골라 찍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점은 이 고유색은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전형적인 미술사의 대표적인 색들은 다 고유색이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고대부터. 회화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죄다 고유색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유색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관습적으로 쓴 색이다. 응? 고유한 사물색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관념적 색이다라는 말을 쓰시면 관념이란 말을 쓰시면 주관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관념이란 말 절대 쓰지 마시고 관습적으로 그려왔다. 고유한 그 물체의 색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또 쓰면 안 되는 색.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할 때 감점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요. 사실적 색 이런 말을 쓰는데 형태는 사실적인 게 있어도 색은 사실적이다 말이 너무나 모호해요. 대체 뭐가 사실적인데? 알겠죠? 그러면 인상색이 객관적인 색이에요. 이게 더 사실적이죠. 왜? 내가 내 눈앞에 보인 그 태양빛에서 보인 그 색을 그대로 그린 게 인상색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거죠. 근데 얘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관습적이니까. 의뢰에 그려온 거. 하늘은 파란색, 나무는 갈색을 찍었죠. 항상. 근데 태양빛을 봤더니 나무가 흰색인데, 그죠? 그게 이제 인상주의에 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고유색 이전과 고유색 이후로 나뉘면 고유색이냐 아니냐를 기준 짓는 것은 사실주의부터까지가 고유색,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 넘어가면서 인상색이 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20세기 돼서 초상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크게 세 가지의 색 특징이죠. 그럼 얘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됩니다. 어디서? 바로 이 초상색이 이거를 다시 보시면 감정의 색이 있고요. 표현적 색이고요. 그리고 초상색이에요. 이때 이제 여기는 초현실적 색이란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초현실색 자체가 되게 모호한 말이거든요. 형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표현적 색이 나의 감정의 울분을 표출한 색이다. 아까 문크 같은 경우가 표현주의가 바로 표현적 색. 내면의 감정의 분출을 표현한 색. 나머지는 초상색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양식의 네 가지가 좀 다르죠? 양식 네 가지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고유색, 인상색, 표현색, 추상색이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얘를 잘 보시면 고유색, 인상색, 표현적 색, 추상색으로 색의 요목화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양식 혹은 형태하고 다른 점이 인상색이 들어가면서 고유색과 이 구분이 애매해졌죠. 아까는 이런 구분이 없었잖아요. 형태인데 사실적인 형태는 그렇다면 색으로 표현하면 어딜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술사에서 사실주의가 등장할 때 대표적인 의인인 역사적으로 사실주의는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형태를 그대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때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습 그대로 그렸다가 객관적인 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사람 피부는 피부 색깔을 항상 만들어 썼잖아요. 정해진 색대로 관습적으로. 그래서 사실주의가 형태는 객관적이지만 색깔은 관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비객관적이다.
그러면 형태와 색깔까지 객관적인 것은 언제부터냐? 인상주의부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의의는 세계혁명이에요. 사실주의의 의의는 소재, 주제혁명이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미술사고 결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색은 구분할 수 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설명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푸생, 뭐 당연히 고유색이죠. 모네, 인상색이죠. 마티스, 이거는 추상색 혹은 감정색으로 보시면 되겠죠. 표현색.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명암이에요. 자, 빛에 의해서 입체 표면에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운 정도다. 뭐 당연히 명암일 거고요. 이 명암이요, 톤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명암하고 톤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제 기초 이론이라서 톤은 넣지 않았지만 옆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톤, 색의 개조라고 써두세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옆에 참고 표시하시고 톤 하면은 얘는 색의 개조. 네, 개조가 이제 그라데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톤은 색의 개조를 얘기하지 그냥 밝고 어둠이 아니다. 알겠죠? 명암. 밝을 명, 어두울 암자를 써서 명암인데 톤은 그냥 색의 그라데이션, 즉 개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양감, 질감과 더불어 형태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 두 가지를 쓰라 그러면은 질감, 양감이에요.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무겁다, 뭐 가볍다 이런 걸 얘기하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매스, 볼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감하면 떠오르는 뚱뚱하다 이런 거는 볼륨. 그럼 이제 매스는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밑에 도판 두 개 나와 있죠. 오른쪽이 회화인데요. 자, 회화 그림을 보세요. 컨스타블의 풍경화인데요. 하늘, 숲, 뭐 호수, 언덕 이런 것들이 언덕 하나는 흙들이 모아서 언덕이 된 거죠. 호수는 물들이 모여진 거죠. 숲은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회화에서 하나의 집합군으로 묶이는 그것을 우리는 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컨스타블 풍경화에서 거기 소 보이세요? 얼룩소. 그리고 뭐 저 뒤에 집도 보이고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은 잘 보면 명암으로 인해서 볼륨들이 각각 뚜렷하죠. 하나하나의 요소는. 그러면 하나하나는 다 볼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 한 마리는 볼륨감이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나무 한 그루는 볼륨이 좋잖아요. 근데 전체는 숲은 매스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최만린 씨의 태, 우리 한국 근대 조소작가 최만린 씨는 생명주의 작가인데요. 요거는 이제 청동인데,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볼륨이죠. 따라서 볼륨은 되게 쉬워요. 볼륨부터 보세요. 입체물을 2차원 평면에 묘사할 경우, 명암, 원감 등으로 대상의 실제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륨이라고 하고요. 조소나 공예에서는 그 부피, 덩어리 등의 촉각적, 질량적으로 인식되는 거, 그냥 딱 그 만져지는 그거 자체가 바로 볼륨이에요. 매스는 회화 조각 건축에 있어서 줄 그으세요. 빈 공간에 대립되는 실공간.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페브스너의 그죠? 면제 조소가 있다고 치면 빈 허공간 대비 그 각각의 면제에서 느껴지는 그 양감은 매스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허공간에 대비되는 실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회화에서는 알겠죠. 하나의 큰 분량을 차지하는 색이나 통일된 집합, 바다, 뭐 숲, 뭐 호수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리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질감이에요. 자, 형태, 색채와 함께 디자인의 필수 요소다. 딱딱, 부드럽다 등등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요목할 수 있어요. 질감에 요목하는 다시 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마티에르와 텍스처. 두 번째 부류는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에요.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먼저 좀 더 개념이 확실한 거 2번부터 보세요.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각적 질감, 즉 질감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촉각적 질감, 질감을 내가 만져서 느끼는 거예요.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각적 질감은 말 그대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들은 전부 다 시각적으로 너무나 그 질감이 똑같이 그려진 거다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그림들은요 다 시각적 질감을 느껴져요. 촉각 질감은 조소나 공예품, 실제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다 만져서 느끼는 거라서 다 촉각이다. 이건 좀 쉽죠? 그 다음에 마테르와 텍스처. 마테르는 일반적으로 질감하면 마테르고요. 재질감하면 텍스처인데 이 재질감과 질감의 차이는 재질은 재료의 질감을 줄여서 재질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테르, 즉 질감은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가만의 양식적인 질감이다. 옆에 가로 하시고 예. 적으세요. 예 하시고 박수근의 회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박수근의 그 우둘술한 그 회화만 기억하시면 아 이게 마테르다만 기억하세요. 그럼 나머지 텍스처 즉 재질감은요. 재료 자체의 질감으로 표면적 질감이다. 이거는 직접 만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천을 잘라서 붙여서 콜라주를 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바로 재료 자체의 붙인 천 자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재질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연필로 컵을 그렸는데 유리컵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 연필로 그린 그 유리컵이 실제 유리컵처럼 손으로 탁 치면은 땡 하고 소리 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바로 그 유리컵이라는 재료를 정말로 똑같이 잘 그렸다 해서 재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이 좀 나오네요. 아까 시각 질감, 촉각 질감하고 연결해 보시면 어떤 공식이 나오죠? 시각 질감이 결국 텍스처하고 맞물리네요. 촉각 질감이 결국 마띠에라고 맞물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꼴 같은 표시고요. 요거는 같진 않아도 비슷하다 혹은 같은 맥락에서 묶인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제가 쓰는 기호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묶을 수는 있어요.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유리컵을 정말로 아주 반짝반짝 잘 그린 그림이 있다면 종이에다가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유리컵이에요. 실제. 얘네들은 촉각 질감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띠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각 질감과 바로 텍스처가 그 유리컵이라는 재료를 정말 똑같이 잘 그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질감 그리고 유리컵이라는 질감을 잘 살렸다 해서 텍스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일단 기본 이런 때는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세요. 제가 심화 때 저거에 대한 좀 더 응용 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작가만의 질감에서 박수근 씨 보이네요. 네, 그게 바로 마띠에르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입니다. 자, 헨리 무어. 역시 시험 나왔던 노판이네요. 헨리 무어가, 그죠, 조서에서는 가장 허공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헨리 무어죠. 그래서 항상 여기 나옵니다. 공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상하, 좌우, 앞뒤에 무한하게 펼쳐있는 먼 곳, 화면에서 느껴지는 깊이, 넓이의 느낌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소에서는 실공간 그리고 허공간은 아니는데 우리 미술사 쪽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전통적인 실공간이 쭉 이어져 오다가 언제부터 허공간이 처음 등장합니까? 17세기 바로크의 베를리니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줄 그으시고 허공간의 첫 등장은 베를리니, 완성 혹은 발전은 페브스너, 즉 러시아 구성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처음 시작은 바로크 베르니니가 허공간을 처음으로 인식을 시키게 한 작가가 베르니니예요. 그렇죠? 우리 미술사 할 때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헨리 무어는 이제 현대에 와서 허공간을 완성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간 예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스페셜 아트 해가지고요. 형태를 공간에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조형 요소가요,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제가 몇 가지 분류해드리는 이런 것 전부 다 요목합니다. 질감에 요목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색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요목하라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다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가 좀 더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 형성하는 게 조형 원리입니다. 자, 조형 원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개념만 좀 잘 이해해 두세요. 균형, 밸런스라고 하죠. 수평 또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양쪽의 중량이나 힘 등이 균등하게 분배되는 시각적 균형이에요. 자, 여기에는 크게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데 자, 영문까지 보세요. 대칭이 시메트리. 비대칭이 A를 붙여서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균형의 종류에는 대칭, 비대칭이 있는데 우리는 비대칭을 비대칭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가 일반적으로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균형과 대칭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제발 이해되세요? 균형과 대칭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칭은 완전 좌우가 똑같은 균형이고요. 그냥 균형은 좌우가 똑같지는 않으나 시각적으로 맞는 거다. 여러분들이 워낙은 요목하로서는 확실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 균형에는 대칭과 비대칭이 있구나. 근데 비대칭이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균형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외워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밑에 뭐 스탠스 작품은 당연히 균형이죠. 방패연은 좌우대칭이니까 대칭이고요. 민들레 호시 네, 대칭이죠. 뭐 단순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 프로포션이라고 하죠.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비율에서 느껴집니다. 보통은 이제 뭐 한국 문화일도 있고요. 5대 8. 전통 비례로는 우리나라의 금강 비례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심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심화 파트에서 할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그 밑에 있는 바로 이런 자연 생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황금비 사각형의 구조도 있죠. 교과서 이런 거 항상 나오고 있죠.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우디의 성 가족 성당의 계단 올라가는 걸 위에서 볼 때도 항상 이러한 비례에 따라서 황금 문화비로 나눠놓은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율동. 자, 율동은요, 다른 말로 리듬이라고도 해요. 리듬, 율동. 주의할 점은 율동이 우측에 보시면 6번에 동세 있죠. 자, 율동과 동세가 비슷해 보이는데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한쪽 빈 곳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움직임의 개념에는 동세가 있고 율동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포함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움직임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형 원리라고 쓰기엔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동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일 움직임. 얘는 연속 움직임으로써 반복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단순 암기고요. 자, 그랬을 때 율동의 대표적인 종류가 점이가 있어요. 됐죠? 자, 율동은 동세와 일단 저렇게 구분하시고요. 율동과 동세는 다른 말이지만 예전에는 같은 뜻을 썼어요. 어쨌든 동세는 단일 하나의 움직임. 율동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으로써 보통 리듬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점이를 얘기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율동에 점이 한자를 그 영문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점이. 아까 제가 개조에서도 그라데이션을 드렸는데 점이가 직역하면은 그라데이션이에요. 여기에는 또 점증이 있고 점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향해서 점점 커지면은 점증, 점점 멀어지면 작아지면은 점감이니까 뭐 둘은 뭐 기준이 뭐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 율동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점이. 그래서 교과서에는 율동의 이꼴 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일부 교과서는.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점이가 없는 율동이 있어요. 점이가 없는 율동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동 속에 점이가 있고요. 점이 속에 점증이냐 점감이냐예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항상 요목하에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율동과 점이가 구분되느냐.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커지는 게 확실하면은 점인데 그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일리의 작품이에요. 자, 라일리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중에 초수생들은 찾아보세요. 오바트 작가 중에 선을 반복해서 계속 그은 작가가 있습니다. 곡선.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화면 안에요. 화면 안에 이렇게 파도 같은 라인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좀 대충 그래서 그래요. 이게 간격이 일정하게 점이도 아니고 점증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율동만 되지 점이가 아니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동과 점이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점이 해서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파도, 몬드리안 같은 경우도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반보이기 때문에 점이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측에, 우측 페이지에 공간 속의 연속성이라고요. 보치오니의 작품 보이죠? 자, 그 경우는 이게 하나의 인물이 뛰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단일 움직임으로 봐서 동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요. 강조예요. 왜 헷갈리느냐? 강조의 영문을 보세요. 엠파시스 즐기시고요. 강조는 엠파시스인데 그 종류의 대표적인 게 콘트라스트, 바로 대비, 즉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강조인데 어떨 때는 대비인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강조의 뜻 볼게요. 특정 부위의 시각적 집중을 위해 색이나 형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것을 강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화면의 단조로움을 깨고요. 주제를 좀 힘있게 보이게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표적인 종류가 대비다. 일단 포함 관계예요. 대비의 뜻 보세요. 현저히 다른 두 요소를 대립시켜서 반대라는 얘기죠. 어떠한 특징과 속성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면은 이게 바로 대비인데 넓게는 강조에 포함된다. 그럼 대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칼라로 볼 텐데요. 유영국 씨의 산이라는 작품. 자, 엔수생들은 이거 칼라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녹색, 빨간색 원색들이 기하학적으로 산이 단순화된 건데 이거 보시면 보색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보색 대비, 색깔의 보색 대비로서 산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점은 이 문장이에요. 보색 대비로서 여기 이제 소유격 써를 써야죠.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에요. 강조를 드러냄. 이러면 대비를 가지고 강조를 드러낸 거예요. 그 문장 밑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장을 확실히 기억해 놓으시면 대비와 강조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강조를 함으로써 대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보색 대비로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옆에 녹색 신호 산호소 속에 숨어있는 빨간 물고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칼라를 보시면 주변에 전부 다 녹색 산호초인데요. 거기 지금 그저 금붕어처럼 생긴 물고기 보이죠? 걔가 빨간색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가 녹색인데 걔만 조그맣게 빨간색이 딱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색 대비 속에 물고기의 색이 역시 드러나는데 이 경우는 대비보다는 강조가 월등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느냐? 어떨 때 대비가 드러나고 어떨 때 강조가 더 강하느냐? 서로 비등비등한 다른 점이 강할 때는 대비. 비등비등한 것보다 한쪽이 우세하게 클 때는 강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왼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은 둘 다 강조의 요소가 훨씬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좋아하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뭐 그 현대 건축물 중에 뭐 예술의 전당의 그런 미술관 보면은 한쪽은 대리석이고 한쪽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인데 그 경우는 양쪽의 비중이 같아요. 크기나 모양과 형태가. 그러면 얘는 어느 한쪽이 크다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경우는 한쪽을 두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서
대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헷갈리는 게 옆에 있는 대조조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의 조화, 하모니라고 하죠. 자, 거기도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비까지 이해하시면 대비가 같은 비중으로 비교될 때는 조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끼리, 비슷한 성질끼리 서로 어울린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조화가 바로 유사조화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서로 굉장히 달라요. 재료가 다르고 질감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데 어울려. 대조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 그죠? 삼각형의 유리관 빌딩이 건물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그런 복잡한 구조 속에 기하학적인 유리라는 완전히 좀 생판맞는 게 놓여 있는데 보면은 잘 어울리죠. 그런 경우가 대조조화이자 대비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 문제풀이로 혹은 심화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맞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통일이에요. 변화와 통일은, 자, 옆에 도판이 나오는데 기출 도판이죠. 그 도판 잘 보시면 아르망의 바로 집적 시리즈, 집적이 이제 아상블라주라는 뜻인데요. 요 칼라를 보시면 흰색 서치와 파란색 서치가 막 모여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요 작품을 잘 보세요. 서치의 모양과 크기는 다 같아요. 자, 다 같다. 이게 뭐죠? 통일. 그런데 서치가 이거 칼라를 보시면 흰색, 하늘색, 좀 더 진한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걔 위치, 즉 서치의 배치들이 서로 다르죠.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 하나를 놓고 변화의 요소와 통일의 요소를 각각 설명하라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작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이 개념 미술로 보여주지만 최소한의 조형적인 그죠?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왼쪽에 뭐 한 20개를 전부 다 흰 걸 놓고 오른쪽에 파란색을 다 묶어서 놨다면 얼마나 보기에 지루하겠어요. 개념은 전달이 돼도.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의도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다양한 형이나 색 등이 결합된 상태로 구성 요소들의 형색이 서로 다른 상태다. 요 문장이요. 왼쪽에 있는 대비나 강조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특히 그 대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대비. 현재의 다른 두 요소를 대립시켜서 어떤 특정과 속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요 문장에서 변화는 어때요? 다양한 형이나 색 등이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다양한이죠. 현재의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통일은 또 조화하고 헷갈려요. 아까 조화는 뭐였죠? 형과 색 등이 서로 비슷해서 어울린다. 이게 조화인데요. 통일은 구성 요소의 형이나 색 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는 비슷한 거고요. 통일은 같은 겁니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잘 분리해 놓고 나중에 서술하라 하면은 요즘에는 쉬운 것도 가끔 개념 묻잖아요. 올해도 그런 거 나왔고요. 아주 쉬운 것도 개념을 살아있게 나오거든. 이런 거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개의 역할은요. 얘네들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통일은 화면 내에 질서와 안정감을 주고요. 변화는 지루함을 덜어주고 시각적 흥미를 느끼게 준다. 그런데 주의할 점 즐거우세요. 통일이 지나치면 단조롭고요. 변화가 지나치면 산만하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초 개념 부분과 개요 그리고 이제 소매 전까지 1차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항상 중간 점심 시간을 제가 1시간씩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지금 20분이죠. 식사하시고 1시 20분까지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대구 수강생들도 식사하시고 1시 20분에 뵙겠습니다.